오늘 오후 인천공항 체크인 카운터가 출국하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거리두기와 입국 제한이 완화되면서 지난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 노선은 2년 전보다 34% 늘었습니다. 승객 수는 7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인력은 크게 부족합니다. 200명이 타는 여객기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에 9명의 승무원이 탑승했으면 지금은 6명으로 줄었습니다. 3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와는 달리 승객이 거의 꽉 차서 가는 걸 감안하면 노동 강도는 더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14시간 비행을 하는데 그 점프시트라고 하는 승무원 좌석에 앉아서 잠시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의 퇴직자는 3,869명. 여기에 유무급을 번갈아가며 휴직한 직원들도 만 명에 달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30% 넘게 줄었습니다. 항공 안전과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항공사 인력도 빠르게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여객 수요 회복에 따라 객실 승무원을 업무에 복귀시킬 예정이며 신규 채용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